안녕하세요. 해성문담은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완전 불완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봤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완전 불완전을 어떻게 설명할까 봤나마 이 자동사, 타동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초등생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완전 불완전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봐보세요. 제가 이따 관계부사 대도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대시 나왔어요. 이렇게 대시 나왔는데 이게 접속사 대실까요? 관계대명사 대일까요? 앞에 명사 있잖아요. 이렇게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당연히 관계대명사 대시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한번 봐보세요.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여러분, 영어의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완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하다라고 해. 왜? 주어가 없으니까.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뭐요? 그녀는 원합니다. 사는 것을 이랬어. 그럼 이 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이걸 제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봐봐. 이것도 봐봐요. 자, 그녀는 말을 합니다. 영어에서 완전 불완전은 두 개로 찾아야 돼요. 1번 해석으로 찾는다. 2번 전치사를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게 투야, 투. 그러면 전치사에는 반드시 명사나 ing가 와야 돼. 전명구. 전치사 되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명구라고 그래. 다시요. 전치사 되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명사나 ing. 전치사 되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명사나 ing. 근데 이 문장은 불완전해. 왜? 이게 전치사거든요. 2가.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명사나 ing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하라고 합니다. 됐죠? 불완전해. 그럼 비번 문장을 한번 봐볼게. 비번.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그녀는 원한다. 사귀래. 봐봐요. 여러분. 영어에서 완전 불완전을 구별하는 방법은 단지 딱 하나만 봐. 을늘이야, 을늘. 에게, 뭐뭐, 으로,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무조건, 뭐뭐, 을늘이야, 을늘. 을늘만 봐야 돼. 을늘이 필요한데, 을늘이 없다. 불완전. 을늘이 필요한데, 을늘이 없다. 불완전. 아, 을늘이 필요한데, 을늘이 있다. 완전. 을늘이 아예 필요가 없다. 완전. 자, 한국말로 이걸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완전 불완전, 여러분.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을늘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래서 문장이 완전. 그녀는 구입했다. 뭘? 을늘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구입했는데? 을늘로. 그래서 이건 불완전. 그녀는 부자다. 무엇을 부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 왜? 을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녀는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무엇을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필요한 을늘로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 이제 나머지 문장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멈춰 세워놓고 이것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해보세요. 을늘이 필요한지 을늘이 필요하지 않는지 멈춰 세워놓고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사라졌다. 완전. 왜? 을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녀는 일어났다. 일어섰다. 일어났다. 을늘이 필요가 없다니까. 완전. 그는 토론했다. 무엇을? 아, 을늘이 필요한데요? 불완전. 왜? 을늘이 필요한데 을늘이 없네. 그는 사기를 희망했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무엇을 사기를 희망했습니까?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무엇을 말했냐? 불완전. 을 일이 없네. 그녀는 일한다. 너 어디서 일해? 이렇게 질문을 하지. 무엇을 일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녀는 일한다. 완전. 그녀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아우, 자기 오늘 너무 좋은 냄새 난다. 아우, 너무 좋은데. 아우, 향수 못 뿌렸어? 좋다. 똥내나. 그녀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완전. 왜? 을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을늘을 구별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동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완전. 그녀는 원합니다. 사기를. 뭘? 불완전하네. 불완전. 그녀는 말을 했습니다. 전치사 2. 전명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ing가 와야 된다. 안 나왔다. 불완전. 자, my mother works at. 나의 엄마는 일합니다. at.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나 ing. 안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불완전. 다시 올라갑니다.